오케이, 해리는 통문장. 이렇게 느리게 열리나? 열렸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At Jesse's birthday party 계속 하세요. Last night. 그래서 무슨 시제고? 현재 진행형이면 여기에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중인이 와야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 뭐뭐 하는 중인이란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엔 똑같이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At Jesse's birthday party, 넌 6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Okay,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묻는 말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주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가는 거죠. Where are they now?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ere they last night? 어디에 있었었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She wasn't happy. Grade. 뭐 성적표를 두개 이상 받았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학교에 지각했었니? Wait for school.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각했으면 for school. 오케이, 생략된 말도 잘 하네요. 지각하지 않았으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근데 시제도 다 똑같네요. was는 she is 할걸 was 했고요. is의 과거, 얘는 뭐의 과거형입니까? you 과거이니까 are의 과거죠. late의 뜻은 늦다면 무슨 시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틀렸죠. 이런 게 Did you late for school?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Okay, Were you late for school이 맞는 표현이고요. 다시 late의 뜻은 늦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늦은이니까 늦었다 하고 싶으면 이 late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 지각이다. 너는 현재 지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너는 현재 학교에 지각이다 하고 싶으면 You are late for school. 이건 현재 시제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를 현재 지각입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될 건데 과거에 지각했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고 여기는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되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했다? 비동사를 사용했는데 요것만 현재 시제고 나머지는 다 과거 시제네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he brushed his teeth after
after dinner. Okay. 그래서 브러쉬의 뜻이 뭐예요? 브러쉬. 이 문장에서 브러쉬의 뜻은 솔, 브러쉬의 명사로서는 솔, 동사로서는 솔질하다인데 여기서는 둘 중에 뭐로 사용된 거예요? 솔질하다. 솔질하다인데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디드. 디드가 들어있으니까 솔질을 했었다 라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하다시 브러쉬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디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과거 시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녀가 한국으로 지난주에 왔었다라는 표현입니다. Okay. 그러면 last wee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그녀가 언제 한국에 왔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Come to Korea.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came은 come의 과거형이고 불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애들 보고 규칙적인 애들은 이런 애들이 규칙이고 모습이 원래 모습에서 뭔가 바뀌는 걸 보고 불규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 didn't open the window this morning. Morning. 오늘 아침에 안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열었었다 하고 싶으면 I opened the window this morning. Open은 하다 시로서 무슨 뜻이에요? 열다. 어떤 시의 뜻도 있는데요. 어떤 시로 쓰이면? 읽어볼까요? The window was open.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건? 그 창문을 열었다. 창문이 뭔 열었는데 창문이 네 마음의 문을 열었어? 창문이 어떻게 엽니까? 창문이 무슨 사람입니까? 오케이 오픈 이놈의 시기야. 어? 자, 이거 얘 더 window was open에 얘 보여요. 응? was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was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 open은 무슨 시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시? 그럼 open이 이거 열다, open이 열다로 쓰이면 하다 시고 열린이란 뜻일 때 어떤 시일 거 아니야? 그러면 더 window was open의 뜻은 뭐겠어요? 열려 있었다란 얘기죠. 창문이 뭐 열기는 뭘 열어요. 창문이 뭐 손이 달려 있어갖고 뭐 엽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이 생긴 여기도 오픈 있고 여기도 오픈 있는데 얘는 어? 어? 어떤 시구나. 열려 있었다란 얘기구나.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건 이상한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난 열려 있었다. 내가 열려 있었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었었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열었어. 그럼 오픈을 무슨 시답게 써야 돼? 하다시답게 써야 되고 내가 현재 열면 뭐라고 할 거고? 오픈.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현재 열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이 속에 지금은 does가 do나 does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인데 과거 시제야 되니까 did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고 열지 않았다 하려니까 이 속에다 지금 뭘 집어넣어야 돼? did 지금 숨어있는 건 did인데 지금은 열었다라는 표현이니까 부정문으로 바꾸어서 열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지금 누가다 부분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I didn't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토니가 그 시합에서 이겼었니? 하고 싶으면 did 아이고 토니 win the game이라고 묻고요. 네, 그래서 이겼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졌으면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틀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놈 새끼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금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는 이겼었다 라는 표현이 여기는 뭔가 틀렸는데요. 예스 이티드. 그 다음에 그는 이기지 못했었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윈의 뜻이 뭐고? 이기다 승리하다면 당연히 얘 무슨 시고 하다시니까 지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고민합니까? 여기 다 있는 보이는데 하다시 디드니까 무슨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하다시고 그 중에서 디드니까 시제는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 지금 디드가 총 3개가 보입니다. 1번, 2번, 3번. 1번하고 똑같은 디드는 뭐 누구예요? 2번. 그렇죠. 3번이죠. 둘다 조동사고요. 지금 얘는 대동사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뭐 대신 왔다? Yes, he did. 또는 Yes, he won the game. 그래서 이 디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얘 대신 왔으니까 대동사라고요. 자, 얘는 하다시가 보이죠, 지금.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얘 뒤에 얘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다 조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대신 왔기 때문에 대동사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본동사라고 해요. 본동사. 두도 본동사가 있었잖아요. 하다란 뜻을 갖고 있었을 때는 본동사라고 했듯이 윈이 이기다란 뜻이니까 얘들은 본동사고 자기 속에 숨어있던 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물음표 붙여주는 의문문 또는 부정문 만들어주는 걸 보고는 얘들은 조동사. 오케이. 비동 여기에 yes he was 이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다시며 동시에 비동사일 수는 없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젯밤에 잘못 잤어. Okay. 만약에 어젯밤에 잘 잤으면 어떻게 할까? I 뭐라고요? I slept well last night. 그러면 sleep은 규칙 변화한단 말이야? 불규칙 변화한단 말이야?
슬립의 과거형은 슬랩트라는 데 그럼 슬립이라는 동사 동사는 하다시는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다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이다 규칙 변화 볼까? 오케이 그래서 브러쉬가 브러쉬도 됐어 이거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 이게 규칙이라고요 원래 모습을 생각 원래 생긴 게 뭔지 생각하기가 쉬워 어? 그래서 브러쉬가 브러쉬도 되는 걸 보고 무슨 변화라고 한다고요? 규칙 변화 하지만 come이 came 되는 건 무슨 변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래요 그러면 sleep이 slept 된 건 규칙 변화일까? 불규칙 변화일까? 규칙 불규칙 변화라고요 만약에 sleep이 규칙 변화를 한다면 그냥 이랬겠지 응? 알겠습니까? 네. 뭐가 규칙이고 뭐가 불규칙인지 잘 못 짰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될 때 조금씩 끝을 내야 되겠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